어린 보호구역이 지금 3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통행하는 차 10대 중에 10대는 솔직히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카메라 앞에서는 급정거하면서 이제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카메라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예, 위험한 등굣길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상남도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18개 전 시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102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나섰습니다. 우리 도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도내 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통학로 전체에 대해서 사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통안전시설, 도로 부속물,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 통학로 위험 요소를 전수조사하게 되는데요. 창원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 곳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있고 또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없는 곳도 발견되었습니다. 보행자 주의라는 포인트 존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빠른 시일 안에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통학로를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미설치, 보행신호등 미작동, 횡단보도 위치 부적정 등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시군별 교통안전협의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도록 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등 안전하고 스마트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에 활용됩니다. 실태조사를 경상남도에서 시작을 해주셔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안전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쿨존을 떠나서 통학로 자체를 저희가 걸어본 결과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정말 많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까지 다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실태조사가 이어져 왔으면 좋겠어요. 창녕, 의령 등 군지역에도 저희가 나가봤거든요, 실태조사를. 근데 아이들이 숫자가 작은 지역일수록 조금 더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고 시설도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시설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경남의 스쿨존 파이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도록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통학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태조사 결과를 따라서 시설을 개선할 부분은 교육청과 경찰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한 어린이 통학로 경상남도가 만들어 가겠습니다.